미디어 홍담 저온TV 첫 번째 순서는 차 기자의 미디어 체크인데요. 오늘도 차윤경 기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 기자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미디어 체크 첫 번째 키워드는 강제징용 정부 입장 발표 현장입니다. 지난 월요일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해법으로 제3자 변제 방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일본 기업이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정부 산하의 재단이 부담하는 방식이 공개가 되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기자회견 현장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미디어오늘 기사를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정부 입장을 발표한 후 질의응답이 이어졌는데요. 외교부는 질문 개수를 3개만 받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뉴스통신사 기자가 일본 기업의 직접적인 배상금 참여는 견인하지 못한 반쪽짜리 해법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소견을 답해달라고 하자 박 장관은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의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다른 기자가 물컵의 나머지 반은 어떻게 채울 것이냐, 일본에 비해서 한국이 너무 많은 양보를 한것 아니냐는 비판은 어떻게 보느냐고 질의했는데요. 박 장관은 일본 측이 일본 정부의 포괄적인 사죄, 그리고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기여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면서도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으로부터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이 말에 동의를 할수 있을지 상당히 큰 의문이 든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 보도들은 어떻게 보도가 되고 있나요? 그 언론사별로 논초가 확실하게 좀 갈려 있습니다. 어떤 언론사들은 이게 일본의 완승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한 곳이 있는데요. 한 언론사의 사설을 보면은 가해자인 일본은 꿈쩍도 하지 않는데 우리가 합의를 구걸하는 꼴이 됐다 이렇게 지적한 곳도 있고요. 또 역사는 일개 정부의 독점물이 아니다라고 표현한 데도 있어요. 근데 반면 과거보다 미래를 보고 가는 결정이라고 표현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한 언론사 사설에서는 한일 경제단체가 조성하는 미래 청년 기금을 통해서 일본 기업이 간접적으로 배상에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기도 하고요. 다른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징용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양국 관계를 언제까지나 방치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도 내다봤습니다. 언론사마다 각각의 입장에 따라서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도 참 국민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일본 언론들 반응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환영한다는 얘기인 것 같고 속보로 전달할 만큼 관심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일본 언론의 보도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발표를 일본 언론들이 긴급 속보로 전했어요. 그리고 대부분 다 환영의 목소리를 냈고요. 공영방송인 NHK 같은 경우에는 이 발표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악으로 불리는 한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 이렇게 풀이를 했고요. 요미우리 신문 같은 경우에는 양국 관계 악화를 초래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크게 내디뎠다. 이렇게도 평가를 했습니다. 또 이온 게이자의 신문 같은 경우에는요, 일본 측은 한국의 대처를 지지하면서 안보 협력, 관계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언론이 이 부분을 좀더 깊이 있게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피해자들의 입장과 피해자들의 생각은 어떤지 하는 부분들이 좀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언론이 보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도 차윤경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 기자님, 우리가 먼저 살펴볼 이슈들, 키워드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미디어 체크 첫 번째 키워드는 피해자 외면한 강제동원 배상안 보도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방안으로 정부가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죄와 그리고 전범 기업들의 배상에 빠진 제3자 변제 방식을 내놨습니다. 그 이후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비판이 거센데요. 그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언론이 적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언론 모니터 보고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일부 언론의 사설과 칼럼에선 피해자와 시민 목소리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배상안이 발표된 날, 강제동원 피해자 3명 모두 곧바로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가 고령의 피해자를 위해 대승적 강제징용 해법을 마련했다고 평가한 사설이 있었습니다.
또 애초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원하지 않았던 안을 정부가 해결책으로 제시했음에도 정부를 비판하거나 피해자 목소리를 반영하는 대신 피해자와 국민을 설득해야 할 존재나 보듬어야 할 존재로 표현하며 거스를 수 없는 정책인 양 못박은 사설 칼럼이 많았는데요. 미국과 유엔, 유럽연합도 환영 성명을 냈다며 정부 배상안을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사회가 각자 처한 상황과 이해관계에 따라 환영 성명을 낸 것을 두고 정부 배상안 평가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국제정세를 무시한 해석이라는 지적입니다. 강제동원 배상안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명확하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저는 보도가 되고 언론에 반영돼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정부의 발표가 주요 내용으로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처럼 피해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먼저 국제정세를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계속해서 심하게 강화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정부의 입장을 보면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우리의 일방적인 양보를 통해서라도 그 한미일 삼각협력을 좀 더 빠르게 강화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언론들도 이런 정부 입장에 동의를 해서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은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세 분 모두가 정부가 제시한 그 제3자 병제 방식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거부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국제법은요, 피해자와 인권을 중심으로 그 법제사 방향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피해자 중심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를 외면한 그 배상안 보도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다는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언론은 항상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한 양쪽 의견을 정확하게 잘 보도해야 되고요. 특히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도 보도를 하되 거기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 어떤지 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보도하는 것은 언론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윤경 기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 기자님, 우리가 살펴볼 이슈들 키워드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미디어체크 첫 번째 키워드는 외신만 인터뷰, 국내 언론은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의 여파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대통령은 외신들과만 인터뷰를 하고 국내 언론은 단 한 곳도 인터뷰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국내 언론을 차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디어 오늘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하루 전인 지난 15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윤석열 대통령 인터뷰 내용을 9개 면에 걸쳐서 상세하게 소개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내 발행 부수가 가장 많은 신문이자 우익 성향의 매체로 꼽히는데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1시간 20분가량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보도 내용을 비중 있게 소개했고 다음 날엔 일본 아사히, 마이니치, 니케이 등 3개 신문사의 서면 인터뷰 기사가 게재됐다고 알렸는데요. AP, AFP, 로이터, 교도통신, 블룸버그 등 5개 해외 통신사와 진행한 합동 서면 인터뷰도 이루어졌지만 한국 언론과는 단 한 건의 인터뷰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일하게 대면 인터뷰를 한 언론사도 일본 언론사고 그다음에 서면 인터뷰도 외국 언론사만 인터뷰를 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금 정부의 언론 패싱 전략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정부 입장에 대해서 우호적인 관점을 취하는 매체들만 집중해서 그러니까 선택적인 언론 접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지금 10개월 차인데요. 지난해 8월에 취임 100일을 기념해서 열렸던 기자회견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단 한 차례의 기자회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이후로는요. 출근길 문답이었죠. 스태핑도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정상회담 직후에 그러니까 한일 정상회담 직후에 공동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매우 부실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 한일 양국의 기자들이요. 각각 한 명씩만 질의응답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 강제동원 배상안 그리고 한일의 그 협력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지난해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었죠. 그리고 이후에 열렸던 기자회견에서는
기자는 한미, 한미 순으로 총 4명의 기자가 질의응답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길다고 볼 수는 없었지만 이번에는 그 절반 수준인 기자회견이 진행됐던 거죠. 기자가 사실은 국민의 알 권리를 대신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한 질문이 부실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상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이런 기자회견에서는 충분히 좀 시간을 보장해서 기자들이 질의하고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보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